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뭐요? 이건요? 네, 알아보세요. 여기는 자식이 안 돼본 사람이 없고 또 부모가 안 돼본 사람은 있어요. 왜냐? 아직 어려서 결혼을 못해서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부모가 안 돼본 사람이 있고 또 관연했으나 결혼할 상대가 없어서 결혼을 못해서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령 안 들으면 예수님이 명령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서 썩어서 나흘이나 된 송장이 그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요. 또 귀신아 나가라. 그냥 나가요. 중풍병자야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와요. 근데 한 번도 자기를 찌르고 상하게 하고 징계하고 매로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이냐? 오늘 너희 생명이 끝날지어다. 안 오셔요. 응? 안 오셔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받기 전에 명령을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그래서 명령을 듣고 듣지 않으면 저주가 되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 된다 할 때 명령의 거절자의 다음에 오는 순서가 뭐냐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많이 보이잖아요. 눈앞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가 되되 끝까지 불순종하고 말 안 들으면 그 대가는 내 영혼의 때가 더 꼭 치른다.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는데 누가 거역해요? 하나님이 옳다는데 누가 거역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시작.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옳대. 근데 누가 거역해요? 누가 거역해요? 다 옳다는데. 옳은 일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이게 무슨 역사냐? 세상 풍속을 가진 악의 역사다. 읽어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과 함께 갈 곳이 어디야? 시작. 나보다 더 잘하네. 이게 불순종.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맞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한 것은 누구 말씀이요? 누구 말씀이요? 그럼 부모에게 불순종은 누구의 불순종이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자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지. 순종하라 할 때는 어느 때냐? 내가 철이 없고 어릴 때는 절대 순종하라. 순종. 근데 내가 자식 낳고 살아보니까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나, 그때부터는 순종을 넘어서 공경한다 이 말이야. 공경. 응? 그래서 순종할 때와 공경할 때가 달라. 그런데 순종할 나이에 순종하지 않고 공경할 나이에 공경하지 않는다는 그놈의 자식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세상 풍속의 마귀 역사이므로 뭐 당연히 망하지. 당연히 망해.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철칙인 법칙을 모른다. 부모 순종은, 부모 공경은 율법의 이 세상의 첫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다섯째 계명에 말했어요. 한번 출애굽기 5장 16절을 읽어봐. 네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러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생명이 길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면, 거짓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죠. 여기 예배서 6장에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땅에서 장수한다, 길다, 그리고 복받는다 그랬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진짜 효자 목사님이시네. 예,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예, 우리 김항한 목사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내려가서 여기서 전라도 먼 데까지 가셔서, 아, 그 집은 옛날부터 잘 사는 부잣집이요. 이게 김항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회사가 다섯 개였다니까 얼마나 부자로 잘 사는지.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는데 못 가게 되면 저녁에라도 내려갔다가 30분이라도 뵙고 저녁에 올라와서, 저녁에 올라와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 꼭. 그런데 자기가 그래. 내가 한만 봐도 복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복받나 봤더니 부모에게 효도했더니 내가 복을 받는다.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오.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 뭐이 되는 게 별로 없어. 지금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먼 훗날에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작살 나는 걸 봐. 작살 나는 걸. 얼마나 참 답답한 얘기냐. 예.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집인데 자식을 오냐 오냐 하고 길렀어요. 예. 근데 그놈을 장가 보낼 때 역시 오냐 오냐 하고 저만 아는 딸내미 집으로 장가를 보냈어요. 둘이 똑같아.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부모가 귀찮아. 왜 귀찮냐? 부모가 말하면 간섭 같고, 부모가 있으면 둘이 자유하게 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귀찮아. 부모를 이제 데리고 참 멀리 이제 나이가 들으셨는데 이제 버스 터미널 같은데 거기다가 며느리가 딱 놔두고 그냥 서울로 올라와. 그
그걸 아로 어머니는 집이 안 들어가. 집이 안 들어가. 그리고 이제 산판 그 동네 다니면서 얻어 먹고 그러고 댕겨.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 이 누구 집 부모냐? 깜짝 놀란 게 뭐냐? 경찰들이 잘 사는 이 부잣집이고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네 부모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다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했냐니까 아니래요. 내 아들이 그렇게 있으면 나를 쫓아낼 리가 없대요. 왜 그럴까? 그 부모가 그런 것을 발견돼서 자식이 누가 됐게 막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있어. 근데 그 형제도 똑같아. 아니 부모가 그 많은 재산을 뺐다시피 해서 자기 개로 뺏어서 갔고 부모를 내쫓아버려서 또 재산 뺏는 순간에 내쫓아버렸어. 그건 시화야 진짜. 근데 제 자식은 이제 중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키워. 그림이 본 게 뭐겠어? 그놈이 본 게 뭐겠냐고. 그놈이 크면 그 부모에게 어떨 것이냐 판단 한번 해봐. 응?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부모라는 것은 이름이 부모가 아니야. 내가 부모로부터 생겨났어. 그냥 이름이 부모가 아니라니까. 상관없는데 부모가 아니야. 자, 부모가 열 달 동안 뱃속에 나를 딱 갖는 순간에 그렇게 자녀를 가졌다고 기뻐해. 기뻐해.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이제 얼마 있다 목사님 만나면 옛날에는 그런 소리 안 했거든. 목사님 저 아기 가졌어요. 늙기 됐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내 속으로 속색 일름 하나 들었구나 뱃속에. 군님이 잘 되라고 음식 하나를 잘못 먹으면 혹시라도 자식이 기형아라도 되고 혹시라도 자식이 잘못 태어날까봐 가장 몸살 감기가 돼서 금방 죽게 생겼어도 약방에 가서 약을 먹지 않는 것은 이것이 독이 돼서 내 자식에게 정말로 누가 될까봐 아주 뱃속에도 열 달까지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 내가 두 사람한테 요새 며칠 사이에 들었어. 아기를 가졌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약간의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정밀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걱정이 났습니다. 큰일 났네. 이게 어떻게 생겼나? 이러면 웃을 수 있어. 부모의 마음은 뱃속에 가진 자식으로부터 그 자식 때문에 갔다 이제 100개월 후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아기가 건강합니다. 아기가 건강해요. 뭐 막 아주 건강하게 건대요. 그러나 부모는 그 자식이 혹시라도 잘못된 놈이 나올까 봐 그냥 조심스럽게 해서 배를 이러고 다니면서 나 다음 달에 아기 나러 가요. 며칠 있다 가요. 이러고 되면서 애기 날 때 봐 막 양수가 터지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안 될 때는 막 아기가 나오는데 힘이 들으니까 막 땀을 막 비땀을 흘리면서 막 그 고통이라는 게 청년 니들 웃는데 그게 웃을 만한 고통인 줄 아냐? 오죽하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셨을까? 이건 죽음을 방불하는 고통이야. 읽어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렇게 잉태하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런 고통을 다 감내하고 날 때 막 죽을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분만 할 수 있는 것도 산모가 힘들어면 의사는 제왕절개하자. 응? 찢어내자. 물론 꼭 그래서 제왕절개하는 의사도 있겠지. 그러나 때로는 산부인과에서는 배를 많이 갈라야 돈을 버니까 돈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오. 응? 있다 그 말이오. 그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여자의 신체적 조건을 만들어서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아기를 여덟을 낳는데 산부인과 가본 사실도 없고 그냥 제환절기 한 사실도 없고 낳았다 이 말이야. 예, 우리 옛날에는 아기 가지면 잘 커서 날 줄로 그냥 스스로 믿었어. 지금은 그냥 막 이 뱃속에서부터 우상이에요. 이게 뱃속에서부터 그냥 우상. 우상, 우상 단지라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나서 그 마음 고대로 자식을 길러. 부모가 자식이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없다. 아까도 말하다 그 장성한 자식이 부모 재산 다 뺏었고 며느리가 갔다가 샥 남편하고 상의했겠지. 왜? 남편이 집중력 빌려서 무슨 일이 발견됐을 때 남편의 위치가 큰일 나니까 며느리가 갔다가서 샥 시골에 내빌려놓고 지금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서 자기 집을 못 찾아올 줄 알고 있었지만 찾아올 수 있지만 안 가는 거야. 왜? 들으면 또 내 자식이 불편하다. 내 자식이 불편하다. 왜? 자기 때문에 며느리와 싸우는 걸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내 자식이 불편하면 안 된다. 자식 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빌어먹고 다니면서 나중에 사고 나서 병원에서 신분을 찾으니까 결국은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끝까지 버텼더나.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을 속일 수 있겠냐? 못 속이지. 뻔히 하는데도 내 자식이 아니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오? 보통 문제가 아니오? 그 구박받은 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구박받은 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 이런 못된 며느리가 이런 못된 아들이 가문을 그때부터 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한두 번 죽일지니라고 말한 게 아니야. 죽일지니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 살아야, 이따 성경 구절 나 읽어줄게.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순종할 때는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우는가를 모를 때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러나 공경할 때는 그때부터는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 정도 되면 이제 공경할 나이가 됐는데 순종도 않고 공경도 않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뭘 줬다고 그래요? 아니 오늘까지 놔주고 입히고 키워주고 잠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교육시킨 게 뭘 줬다고 모르니 이놈하고 무슨 상대가 되겠어?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생각해봐. 내가 아까 말하다니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해 가면서 죽을 뻔하고 나서 오줌뚱 푹푹 싸는 것 다 꺼주고 자식이 임예비가 치매 걸려서 오줌뚱 땀은 그렇게 닦아서 키우었냐? 시설에 갖다 대던져.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그래도 못 내던져. 그걸 알아야 돼. 왜 자식은 그런데 부모는 그런데 자식은 그럴 수 있냐? 이거는 자식이 부모가 되고 부모가 또 자식을 낳고 연속되어 가져면서 갈수록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망하는 가족이 되니 쭉딱 망하고만 그놈의 집구석이. 응? 가정의 행복은 순종과 효도에 있다. 아멘. 공경에 있다. 아멘. 아멘에. 아멘. 순종과 공경에 있다. 우리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된다니까. 응?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자 왜 그러느냐? 자 이것도 주 안에서라고 했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잘 들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러니까 저게 주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분석하려. 이게 주 안에서인가 주 밖에서인가. 교회 가지 마라. 그건 안 돼. 기도하지 마라. 그것도 안 돼. 새벽에 교회 하지 마라. 그것도 안 돼. 공부해라. 그럼 공부는 하게 해야 돼요. 공부해라 그러면. 그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가 공부를 진실로 하느냐? 하라니까 해요. 그냥 순종이야. 그러면 하라니까 하니까 억지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결국은 그게 들은 것이 본 것이 시험 문제 나왔으면 점수가 나와. 응?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하느냐? 부모를 위해서? 아니 자식이 성장해서 바보 되지 말라는 거죠. 응? 너는 성장한 다음에 어디 갔든지 미련하다 소리 듣고 둔하다 소리 듣고 뭐 모른다 소리 무식하다 소리 듣지 말고 너만은 나보다 훌륭해야 된다. 부모가 공부하라고 할 때 그냥 공부하라고 하나? 공부할 교육비 주고 미천 다 대주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어떤 때는 이제 그 저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이제 우리 때는 공부하는 것이 뭐냐 국어책을 크게 읽으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게 이제 부모가 공부하는구나 그래요. 내가 공부하는구나. 응? 국어책 몇 장 안 돼. 몇 장 안 돼. 우리 때는 큰 글씨로 써서 뭐 한 페이지가 몇 장 안 돼. 외버려. 한 권 다 외버릴 수 있어. 일주일이면. 한 권 다 외버릴 수 있어. 그럼 뭐 그거 공부하라고 하면 앉아서 책 이렇게 뜯어놓고 소리만 질러 막 예서 제서 지적이는 빽빽한 소나무와 우거진 숲 사이를 이리굽을 저리굽을 부수산에 올랐다. 이게 백제왕 시대 부수산에 대한 공부, 국어를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면 역사를 공부하는데, 그걸 공부. 근데 얼마나 외웠으면 그것도 외웠냐 생각해봐. 지금까지 외웠냐, 지금. 어? 예. 그리고 그것이 다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냥 들어. 아, 도덕 시간에 공부하면 도덕책을 막 읽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아닙니다, 막. 그럼 부모는 공부하는 줄 알고 있다니? 근데 그런데 그 시험 문제에 나온다니까? 그럼 또 시험 문제 쓰면 또 답이 나오고 그래서 공부 잘했어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해서 예, 봐.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 부모가 공부해라 이거 되라 저거 되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되는 거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 안 해서 그래 머리가 나빠서 그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순종을 못해서 못 살아. 어디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내 인생의 장래에 살아갈 비천을 얻는 것이다. 비천. 아멘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 지식이. 부모 지식 속에. 부모는 무식하고
부모는 몰라도 이미 자기는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부모는 너무도 잘 아는 거야. 자, 자주 말하다는 요새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너무 모른대요. 아, 세상을 모르다니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 맞아. 스마트폰 운영은 몰라. 스마트폰 운영을 모른다니까. 그 스마트폰 운영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못하거나 세상에서 잘못 살거나 신앙생활 잘못해서 지옥 갈 일이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이 인생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어. 부모가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어야 돼요. 니들이 너들 인생을 만들려고 하니까 고작 이것밖에 못 만든 거예요. 고작 이것밖에. 그럼 너들이 너들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녀가 못 만들어 가요. 부모가 만들어 가되 만들어지면 만드는 애 감사해서 공경이 시작된다 이 말이오. 이 절차가 안 이루어진다면 너는 스스로 망한 거요. 첫째, 순종이 안 돼 있으니까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된 사람은 공경이 돼 있는 거요. 벌써 불순종이 되니까 공경이 안 되는. 순종해 보니까 된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이건 옳은 말씀이다. 이거는 바른 말씀이다. 지금 부모들이 주 안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 지난번에 말했지. 자식을 오냐 오냐 키워가면서 오직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키우고 도둑으로 키워서 망하는 자식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때 교양하되 주 안에서 철저하게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영혼이 잘 되려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잘 되나? 그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인데 안 되는 거고도 그거는 이미 영혼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선이어야 된다 이 말이오. 아멘이. 우선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부터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냐 그 말이오. 대단한 존재냐. 그게 중고등부 성회 때마다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부모를 무시하는데 아니 무시하는 부모가 너를 낳았다. 너를 키웠다 이 말이야. 너를 옷 입히고 오줌똥 딸 때 다 기저귀 가로 채우고 너를 오늘까지 교육시키고 그 무시하는 부모가 돈 대주고 무시하는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어. 근데 그 부모를 무시할 수 있냐? 어떻게 무시해? 어떻게 무시하냐 그 말이야. 그 부모를 생각 한번 해봐. 못 무시하지.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충청도 부의 땅에서 토마토 생산 해먹고 살 사람이요 배추 생산 해먹고 살 사람도 여러분이 무시하지 못하는 게 뭐냐? 여러분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것 때문에 무시를 못한다 이 말이오. 네. 어떻게 그렇게 사랑받은 자가 사랑한 자를 무시하냐? 이건 짐승만도 못한 것이지. 이건 개만도 못한 거야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무시하냐 내 부모를. 그 내 부모 무시하면 누가 내 부모를 인정해주냐? 난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면 누가 내 부모를 인정해 주겠느냐 그 말이오. 응? 옆 사람이? 이웃 사람이? 이웃자식이? 이웃집의 자식이? 아니야. 내 부모는 내가 정말로 알아드리고 내 부모는 내가 공경해 주고 내 부모는 내가 모시고 내 부모는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저 시설에 보내고 부모 늙으면 저 양로원에 보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자존심이 없냐? 자식에 대한 자존심이 없느냐 그 말이오. 이것은 윤리야. 성경은 부모를 어떠어라는 걸 엄청나게 말했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한다. 그럼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무슨 얘기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인데 무슨 얘기요?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놈은 이미 하나님이 순종하라겠는데 거역했으면 이미 버림받은 놈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해서 버림받아서 찍었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내 부모와 내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지 말아야 된다. 부모가 여러분을 버리는 사람 봐줘. 안 버려. 물건 같으면 벗어버리지. 물건 같으면. 그럼 버리고만. 예진아, 엄마는 어디 있냐? 어떻게 물건 같으면 버릴 것도 데리고 있을 것도. 아, 솔직히 말이야, 물건 같으면 버릴 것도 데리고 있을 것도. 응? 말 안 내 안 줘. 똑같은 소리요. 나
나중에 또 아이고 엄마가 말이야 불금 같은 버렸다겠다고 덤빌까 봐 지금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꾀를 다 알아. 아 물건 같으면 버리지 그루트리 데리고 있고 또 속쓰기에서 개 같은 벌써 내던져 버리지 모두 데리고 있게 생각해봐. 자식은 버릴 수 없는 게 부모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버리거든. 그래도 된다고 성경에 써 있던가? 이건 저주야. 부모가 버림받는 것 같지만 본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야. 부모에게 버림받는. 정신체가 여기 의전세 중앙교인들이 윤석준 목사님 나가시오. 난 다 나갈 이유가 없어. 왜 나갈 이유가 없느냐? 이 교회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개척했으니 주님이 나가라고 하기에는 난 못 나가. 난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기 있는 게 아니오.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여기 있는 것이지. 여기 있는 거요. 응? 무슨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부모가 여러분의 집에 왜 있으면 자식이 왜 있느냐? 사랑과 순종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화목이 되어서 자식이 장수하고 잘 되고 부모가 행복한 거 이게 가정이지. 자식 때문에 가정이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해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자식이 망하는 것을 보시는 부모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지. 그러면 뭐라고 하냐? 야, 너는 왜 그래?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왜? 그러면 왜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요. 그럼 내 인생 내가 사람 반당장에 보따리 갖고 나가야지. 그럼 지금까지 제 인생 지가 살았나 어려서부터? 아니요, 부모가 제 인생을 지금까지 보듬고 살리고 키우고 믿이고 이쁘고 교육시키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가리 좀 컸다고 부모에게 그렇게 덤빌 수 있느냐?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으로 정말로 이거는 망나니 같은 놈. 이거는 세상에서 버림받을 놈이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말세는 부모를 고역한대요. 목사님, 우리 청년의 시대, 중고등부 학생의 시대, 그 나이의 시대, 그 어린 시대, 부모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고역한다는 것은 상상 밖의 얘기요. 석전아, 예. 너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왔어? 아버지가 온 가족이 모이기를 바라느라고 내가 밥을 아직 안 먹었다. 이, 큰일 났네. 가서 네가 잘못할 만큼 맞을 매를 가서 들고 온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며 매를 가지러 가야지. 안 가고 섰다. 이건 아버지의 위험에, 아버지 하시는 말씀의 위험에 감히 그럴 수가 없어. 그럼 내 머리로 재야. 이 매를 어떤 걸 가지고 가야 아버지가 야 정말로 맞을 만큼 그런 아픈 매를 가졌구나. 아니면 이놈의 새끼가 그게 매냐? 다시 가져와! 또 이러실라람. 내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 지금 사람들은 매 가져오라고 해봐. 아니, 왜 그래요? 나한테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맞고 싶어요? 그러겠지. 말세요. 자, 말세가 뭐냐? 다 거꾸로 되는 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만나고 동성애하고 부모가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말 순종해야 되고 응? 순종해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부양했으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부모는 내비리고 저들끼리 살아가고 다 거꾸로 가. 여러분은 말세를 만드는데 저주의 대열에 끼지 말고
수많은 사람에다 저주의 대열을 껴도 나는 복받을 수 있는 대열, 성경 말씀이 내게 응하여 움직이는 순종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오. 순종해서. 그러니까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한다. 여기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말세 이미 버림받을 사람이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보라니까 말세요. 그럼 말세 주님 오시면 부모 거역한 님이 그냥 금이 환영하고 들림받거든요. 천천만만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제1로 제첫 이 지구상의 첫 계명을 거역한 자인데 한 계명을 거역하면 모든 계명을 거역하던데 왜 하나님 말씀 아, 보세요. 누가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사랑한다 게 없어요. 너 거짓말하지 마. 너 거짓말하.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의 첫 어린 행보가 순종인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공경하지 않으면 첫째 내가 망하고 두 번째는 부모가 내가 망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신다. 그래서 서로 가정에서 아프지 말자는 거예요. 네. 마음이 아프지 말자는 거예요. 네. 부모는 자식이 망해서는 안 된다. 네. 자식은 부모가 아파서는 안 된다. 심령이 아파서는 안 된다. 나 때문에 아파서는 안 된다. 네. 이게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가족이라고는 것은 가족애. 나 때문에 아파해서는 안 된다. 나 때문에 힘들어는 안 된다. 이 정도의 피로 쏟아난 자식과 부모 사이에 그런 정도의 윤리가 없다면, 예의가 없다면 그게 무슨 가족이냐? 그게 무슨 가족이냐? 판단 한번 해봐. 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다. 그럼 끝나는 거죠. 이런 자들이 누구냐? 사형에 해당된다. 그럼 사형에 해당되는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응? 말 한번 해봐. 30절 한번 읽어볼래? 로마서 읽어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2절 가서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그럼 부모 거역한 자는 사형에 해당된대. 응? 이게 내 말이오 하나님 말씀이오. 이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데 거역하는 것을 아주 그냥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들도 요새는 자식들이 부모 말 듣나요? 그런 시대인데 그럼 그 자식 망하는 거지.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으니까. 응? 여기 안 죽을 놈 몇이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남에게 잘못 오는 것은 죄고 가족 간에 잘못한 것은 근친 간에 잘못한 것은 죄가 아니냐. 이게 더 큰 죄지. 이게 여러분 봐라. 죄도 형량도 근친 간에 잘못하는 형량은 법적으로 죄가 더 커. 마징가 틀린가 창중적 집사 맞아 틀려. 맞지? 근데 어떻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는 내 부모에게 말을 잘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남에게 잘못하는 것은 법적으로 걸리나? 부모가 왜 고발하지 않나? 응? 판단 한번 해봐. 이 세상 법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야단치면 학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학대로 만드는 법이 맞으냐 이게? 잘못된 거지. 물론 학대해서는 안 되지.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잘 가르치려고 야단치는 것을 학대로 본다면 그럼 부모가 자식 낳아서 내비둬야지. 학대하지. 내비둬. 그냥 지가 지 마음대로 크게 내비둬야지. 이게 세상에 누가 만드는 법인가를 판단해봐. 하나님의 법을 도전하는 무서운 법이잖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 말 안 듣고 그러면 매로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 목적이 뭐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려야 된다고 말했어.
한번 읽어볼래?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잘못하는 일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죄값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서 그를 음부에서 구원해야 된다. 신앙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라 이 말이오. 그럼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을 부모가 당연시 여긴다면 그 자식 어떻게 음부에서 영혼이 나올 수 있으며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판단 안 버려봐. 그게 누구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거야. 어떻게 거역해요? 응? 거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는데 그게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다. 무섭지. 근데 부모에게 잘못하면 괜찮은 줄 알아. 내 부모니까 더해 하나님 앞에. 남에게 불순종하는 일은 죽일지니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어.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양심에 걸리지만 내 부모에게 잘못한 것은 속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부모인데? 내 부모인데 생각 한번 해봐. 이건 안 되는 것이지. 부모가 없이 내가 태어났으면 그 생애를 바쳐서 나를 길러주지 않고 목숨 걸고 놔주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있겠냐. 이걸 생각할 때 내 인생 하나 보필하고 수중 들고 잘 가르쳐 훌륭한 사람 되려고 자기의 부모의 아버지 어머니의 목숨을 다 아주 다 쏟아바쳐서 키웠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목숨은 그만큼 두들이 무시하고 짓밟고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이 학대할 만큼 그런 정도의 싸구려냐? 늘 밖에 나가면 누가 잠을 재워주대, 밥을 먹여주대, 아니면 옷을 사주대, 학교를 보내주대. 아무도 안 해. 우리 부모만 하는 일이요, 그거는. 네. 우리 부모만이 내가 공경해야 할 뿐이지. 네. 근데 어떻게, 그런 게 어떻게 학대하냐? 응? 어떻게 학대요? 어떻게 불순종이 학대요, 그게? 무시하는 거 학대. 그럼 이런 놈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 아니 여기 사형에 해당된다고 성경에 많은데 어떻게 가겠어? 다섯 번째 계명을 모조리 깡그리 무셔버렸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응?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가 누구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몇째 계명? 읽어봐. 다섯째 계명이나 하고. 다섯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게 다섯째 계명이요. 그런데 이 계명을 거역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있으면 그 말을 불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뭐라 했어? 외쳐가라다 돼. 예수께서 나는 너희를 심판으로 오지 않았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하려고 내비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하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말과 친히 지킬 것을 명령하였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명령이 법이라니까. 법? 그럼 니들 이렇게 큰 죄를 져놓고 아니 다른 사람에게 불순종하고 만 것은 그 별거 아니오. 그러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은 사형이라고 그랬어. 사형. 이런 엄청난 말세에는 그런 놈은 절대로 주님과 만날 수 없다고 했어. 성경에. 그런데 어떻게 여기 바꿔 말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순종의 도를 넘어서 이제는 키워주고 놔주고 가르쳐주고 내 평생을 위해서 몸바쳐 수고한 부모의 심정을 알아서 이제는 공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내 생명이 길다. 공경
성경 하나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얘기냐. 반 뒤집어 놓고 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냐. 그런데도 무섭고 두려운지를 모른다. 자, 이 소리 잘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79세 79살에 소천하셨어요. 내 나이가 그때 35살이었어요. 내가 어린 대근 목사 데리고 그 산까지 갔죠.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울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더 이상 울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 것 말고는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쳤고 내가 군대 생활할 때 고생할까 봐 손에다 돈 줘주고 임절미 만들어가지고 그 부대에 수많은 사람 쪽에서 헤치고 찾아와서 자식이라고 그 열차간에 와서 그보다 더 큰 것은 부모의 마음과 정신이요. 근데 부모에게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그때 아버지를 싫어하고 귀찮게 하고 아버지를 안 만나가려고 하고 아버지가 있으면 방에 들어가려고 아버지와 함께 경상도 안 하려고 엄마 아버지하고 밥 먹으려면 힘들어 나 아버지하고 밥 안 먹게 좀 따로 먹으면 이놈의 새끼야 아버지가 같이 그러던 지난 날들이 팍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울었어. 지금도 어떤 때는 생각해서 물뚱나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지금도 그렇다고 목회한다고 효도하겠어. 아들이 이렇게 크게 목회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만도 효도인데 그것만도 효도인데 눈시울이 적셔져. 눈시울이. 응? 우리 처갓집에 장인어른께서 아버지 왜 그러니 제가요 신학교 가서 목회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이 그 전에 말했대. 네가 목회를 해. 얼굴이 환히 웃으면서. 근데 목회하는 걸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처갓집 장모님 그 못난 사이 왔다고 엄청나게 그냥 손님도 왕 같은 손님처럼 가면 내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너무 그러셔서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편해서 그래. 뭐 두 말 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편해서 그렇다는데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또 생각해봐. 양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효도를 더 했으면 좋을 뻔했다. 부모 돌아가시면 아쉬운 것이 효도 못한 아쉬움이 눈물 안 지어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살아계실 때가 기회다. 그런 부모를 아프게 하고 너들이 세월 지나봐라. 세월 지나봐. 부모가 안 계셨다. 그때 가슴 속에 한 맺히는 내 가슴에 한과 응어리가 진다는 사실을 찾아내야 된다. 그다 그것도 없는 자식은 이건 부모 자식 앞에 양심조차 없는 놈이야.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그보다 더 큰 신앙 윤리와 신앙 도덕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오. 신앙 양심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오. 자, 얼마나 부모 공경이 중요하냐?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 공경을 앞에 담았어. 부모
공경을 앞에 놨다니까. 그럼 부모 공경은 안식과 부모 공경은 같다 그 말이야. 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봐. 부모가 기쁘고 자녀도 기쁘지. 그 가정에 그게 안식인 거야. 자식이 속속에서 안식이 파괴되는 집이 좀 많아? 안식이 파괴되는 집이 좀 많냐 이 말이야.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이야. 오늘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10분지 1도 말을 못해서 내 떠올려. 가만히 부모를 쳐다봐라. 아니 내가 아니면 저분들이 왜 고생해야 되나? 내가 아니면 저분들이 왜 저렇게 고생해야 되나? 조금 밤에 늦게 들어오면 뭐더고 늦게 들어와? 응? 아무 별거 아니오. 부모는 걱정돼서 물어보는데 대답은 아무 성의가 없네. 부모는 그 자식이 안 들어왔어. 그 자식이 나이를 먹었든 안 들었든 집에 들어올 시간이 저녁인데 안 들어오면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데 대답은 아무 성의 없이 말했고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리네.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냐 세상에. 부모는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부모에게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시켜서 죄송해요. 주무세요. 내일부터 잠 일찍 올게요. 걱정하지 않도록. 얼마나 좋겠냐. 응? 근데 너 지수도도 부모가 말하면 늦게 왜 늦게 들어왔냐 그럼 문 딱 닫고 들어가고 아 뭐 늦었지 그리 소상하게 설명 안 했다냐. 그러면 부모는 뭐냐 궁금하지. 뭐더고 들어왔나. 얘가 무슨 일 했나. 응? 혹시 또 못된 남자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밖에도 얼굴만 조금 인상을 좀 찌푸려. 밖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나? 그래서 자식에 대한 최고로 예민한 것이 부모야. 근데 자식은 왜 부모에게 예민하지 않냐? 이 나쁜 놈들아. 어? 무시여? 그렇게 무시여 부모의 성의를? 늦게까지 기다리면서 자식이 무사하게 들은 것이 한숨 쉬면서 다행이다 싶은데 어디고 왔나 걱정되냐. 소상히 말씀드리면서 이랬어요. 아 그랬구나. 다행이다. 어서가 자거라. 응? 걱정 깃들이도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 당연히 자식으로서 그러고 안 되면 전화로 해도 이래듣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것도 저것도 무시해버리고 어떤 자식은 술 거나하게 먹고 돌아서 행패버리고. 물론 여기는 그런 놈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을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런 게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애절함. 다른 거 그만두자. 탕자가 얼마나 아버지 속세였냐. 아버지 재산 몽땅 가지고 나서 참기와 다 먹어버리고. 빤히 아버지가 알아. 그런데도 그놈이 오기를 기다려. 근데 나가서 화랑방탕하고 다 처먹고 못된 짓을 할 때까지 그놈이 아버지를 기억했냐? 지가 죽게 돼 아쉬우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쉬워서 기억하는 게 아니오.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자식은 이기주의를 가지고 부모를 기억하지만 부모는 이기주의를 초월해서 기억한다 이 말이오. 끝까지 기다리잖아. 자식이 거지가 되어서 그냥 돼지우레 냄새 푹푹 넘기면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 응? 아버지가 쫓아가. 목을 끌어안고. 응? 이놈아 얼마나 고생했니? 너 애비가 준돈 가지고 나가서 어디 있어? 안 물어봐. 물어보질 않아. 왜 내 돈 갖다 다 없었어? 안 물어봐.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내 돈 갖다 다 없이 돈 가져와 이놈의 새끼야. 안 온다니까? 안 해. 안고 들어가. 우리 형이 뭐라고 하냐? 응? 들어가서 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금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끼고 좋은 신을 신기고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 잊어버렸다 찾았다 종들아 먹고 즐기자 동네 사람 다 오라 잔치하자. 내가 어떻게 아들을 잔치를 안 할 수 있느냐? 형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 재산을 죽일 권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먹으라고 하더니 왜 그놈의 새끼는 다 탕진하고 낭비하는데 그걸 구십니까? 형제간은 이런 거예요. 형제간은 이래. 그러나 아버지는 탕진했다고 묻지도 않아요. 그놈이 돌아온 이것만이 아버지의 기쁨이요. 아버지가 얻은 것은 자식이지 재산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부모 마음. 근데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서도 부모가 뭐더니 늦게 왔니? 어디 가니? 알아서 보달라고 그래요. 이런 부모 마음을 잔인하게 그냥 새싹 나오는 봄 순을 밟듯이 팍 밟아버린 자식들. 우리 자식이 그걸 아냐? 네가 부모 된 다음에 알면 부모는 벌써 천국 갔어. 이 세상에 효도할 기회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알아들었어? 이런 부모 마음을 누가 알고 생각해봐. 생각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가슴에 무닥불을 찔고 부활을 찌르고 막 강한 가시로 찔러대듯이 무섭게 짓밟아버린다 이 말이오. 그러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는 자식. 부모 혼자 응어리가 앓다가 화병 걸려 죽음. 자식 때문에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는 새끼.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죽인 소위 말해서 타살자라 이 말이오. 자식 때문에 화병으로 죽는 부모가 하나 둘이냐? 이쯤 되면 그 자식 왜 낳냐? 그 자식 키우다 화병 걸려 죽으려고 낳았더냐? 우리 이 말은 잘 들어. 이 말씀은 창조자가 창조자가 인간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둘이 아파야 한 몸을 잃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남편이 어떻게 하다 배웠지. 그럼 부모가 자식으로서 키우라고 다 들었지. 그럼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어떨 것이냐 이걸 듣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런데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번성한 자식에게 키웠으니 너는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왜 말 안 들어? 왜 말 안 듣냐고 여기서. 그럼 하나님과 계약을 파괴할 거야. 이건 하나님의 명령과 너와 하나님과의 축복과 저주의 계약이라 이 말이오. 순종하면 장수하고 생명이 길고 불순종하면 생명이 끊어진다 이 말이오. 한번 생명이 끊어진다는 데 읽어볼래? 그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인대요.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 가정은, 우리 연세중 함께 가정은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항상 비록 남보다 돈은 없고 권력은 없고 좋은 집에 못 살아도 그들보다 훨씬 행복해야 된다.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아. 좋은 집에 있지 않아. 명예와 권세에 있지 않아. 가정 식구가 서로 마음을 알아줄 때 있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발소 순종되고 명령의 법이 움직일 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명령이요 담임 목사의 윤리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안 되지 그렇군. 불순종하는 놈이 천국 가게 말하냐? 불이 오는 놈이 천국 가게 말하냐?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러잖아. 니들 부모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나 때문에 늙고 나 때문에 정말로 생애를 다 바치고 나 때문에 수다 붙이고 아침 저녁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키워준 부모 쳐다볼 때 쳐다보기도 아깝잖아. 우리 부모 내가 쳐다보기도 다를까 봐 아깝지 않냐 이 말이오. 세월 가서 계속 늙어가는 부모 내가 언제까지 부모를 뵐 것이냐. 우리 부모가 천국 가면 난 다시 볼 수 없다. 난 천국 가기 전에 부모를 정말로 효도하고 나를 사랑한 만큼은 해줄 수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된다. 이건 자식의 손톱만한 양심이야. 아멘이. 이런 양심. 너희 부모를 네가 무시하면
어디서 대접받아 부모가 판단 한번 해봐. 누구한테 대접받는다니? 요새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자살하는 이유를 자식에게 갖다 붙이질 않아. 다 노인 시대에 그래서 자살한다고 방송도 그러지? 절대로 자식이 잘 부양했으면, 공경했으면 왜 자살하고 있어? 의지할 것도 없는 뭐. 그렇게 자식은 길러놓으니 오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다. 자식은 장점으로 며느리 되니까 박대해서 나가길 내쫓기를 바라고 집에 안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거 정말로 저주지. 이거 저주. 우리 교회에 참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많아요. 며느리가 자기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다 부양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 침에 나서 오줌똥 푹푹 싸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뒷바라지하는 부모들 잘 며느리들 많이 있다고. 예, 보세요. 그럴 때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있어. 무엇인들 그가 말할 때 아니라고 고역하고 있어요. 어떤 집은 남편이 면 자기 아내 속을 다 계속 속여가도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는 절대 아니 당신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그런데 않고 끝까지 어머니 아버지를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모시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도. 그러니 그 집 자식이 뭘 보고 뭘 배우겠냐? 그걸 보고 그걸 배우니까 이미 그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받기로 작정된 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찌 부모의 사랑은 당연하고 너들이 부모에게 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누가 하는 짓이요? 악한 영이 하는 짓이야. 불순종. 부모 앞에도 인정머리 없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머리 있겠냐? 그가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내 앞에 인정머리 있겠냐? 살아계셔서 눈 뜨고 본 부모 앞에도, 그렇게 키워준 부모 앞에도 인정머리가 없는 것들이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 앞에 인정머리가 있겠어?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두 손 번쩍 들고 회개해라. 응? 너 어머니도 아버지 불쌍하도 아니오? 어? 불쌍하도 아니야? 그렇다면 그 자식이 불쌍한 줄 모르면 그 자식이 머릿속에 뭐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 그럼 내 아버지, 내 아버지를 내가 공경하라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라에게 맡겨? 이런 못된 님이 어디서? 부모는 자식이 맡아서 키워주니 자식은 부모를 나라에 맡겨? 집바닥에 내던져? 왜 부모 오실 대책을 안 배우냐? 나이가 먹어도 끝까지 부모에게 붙어서 뜯어먹고 살래? 이웃나라 일본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집에서다가 고등학교까지만 부모가 책임져요. 그 나머지는 지가 독립해서 스스로 대학 가고 공부해서 부모 공경해요. 우리 잘 들어. 노인의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가 왜 자식이 돌보지 않으니까 노인 문제가 문제라고 복지 난리내는 거요. 복지를 날리지 말고 효도에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오. 아들과 딸의 며느리와 아들과 사랑으로 살아야지. 효도로 살이 왜 남의 나라에서 남의 세금으로 살아야 돼? 자존심 상하지도 않냐? 너들은 부모 모실 대책 있니? 청년들? 우리 교인들 부모 모실 대책이 있느냐? 굶으면 같이 굶고 없으면 같이 웃고 못 자면 같이 못 자고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웠거늘 나도 부모에게 그리하리라. 이것은 자그마한 자식의 양심이야. 회개해. 회개하라는 말은 돌아서서 효도하라 그 말이오. 지옥가!
주여 삼창하옵소서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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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모님 앞에 받은 사랑이 얼만데 부모님은 나를 책임져주고 싶었는데 나는 그 책임받고 그 사랑받고 나 몰라라 살며 아버지 남들처럼 세상처럼 나만 나만 바라보는 나의 모습 이렇게 내 부모가 나를 향해 낡게 쳐다보고 걱정하는데도 그 걱정과 아랑곳 없이 결혼한 거라 아랑곳 없이 그저 나만을 위한 것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하신 명령을 내가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나만 아는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또 하나님이 정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갈라놓는 이 마귀 역사는 이 시대에 아니 나의 생각은 세상처럼 마귀적으로 바꾸어 은혜도 모르게 사랑도 모르게 갚아야 될 책임도 모르게 이렇게 무정하게 만드는 이 마지막 때 주님 내가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지하고 그렇게 부모님 마음도 모르는 채 나를 책임지는 부모님을 당연한 듯이 다 사랑받아 먹고 다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부모님을 외면한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인격적으로 갚는 길이요 또 내 자신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내 삶의 미션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인데 내가 부모의 말씀을 내 심정과 내 환경과 맞지 않는다 내가 도전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단지 말씀에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애절한 마음을 심정을 내가 배신하는 그 사랑도 모르는 자요 비인격적인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돌로 쳐서 죽이라는 인간의 가치를 갖지 않았다고 우리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납니다. 내가 바로 부모님께 불순종한 자요 내가 바로 부모님의 심정을 모르는 자요 이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죽기까지 책임지는 그 책임에 그 사랑에 내가 허답하지 못한 채 그저 받기만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갚을 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 마음도 모르고 항상 내 주장만 내 마음만 내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받을 때 내 입장만 생각하여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바라기만 하는 나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경외할 수 없고 부모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따라 불순종하며 아버지께 마지막 내 부모를 거역하는 이 죄의 실사 나는 그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 나에게 주신 부모의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원합하는 전인격적인 사람 그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이를 넘어서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 와여 주셨나서 저도 못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셨나서 내 속속어서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을 때가 많아. 그래도 부모는 자식 때문에 못 죽어. 정신차려. 내 때문에 눈물을 잃어 부모님은 나도 왜 이랬지 그 생각을 피하고 그 삶을 낭비하고 그 삶을 이용하면서 부모의 인생이 바로 나간다. 부모의 인생을 내가 도륙하며 부모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누가 몰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부...
부모를 버려 부모란 자식을 못 버려 내 부모를 마음으로 버리고 불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아 이건 자식이 아니야 남만도 못해 남은 무등성이 나 남만도 못한 자식이 되면 안돼 살기 바쁘다고 내 문제 해결하기 바쁘다고 그렇게 부모는 지금도 노심초사 나를 위해 걱정하건만 나는 얼마나 부모님을 위해서 노심초사했는지 얼마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인정했는지 주님 내가 부모님을 거역한지 그 마음 모른 채 당장처럼 그저 내 유익을 위해 부모님을 이용했는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놓고 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 나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눈을 뜨면서 감을 때까지 그저 나만 잘되면 된다 나중에 효도하겠다 나중에 순종하겠다 지금의 끓는 부모의 심정은 어떡하라고 지금 가슴 아픈 부모님의 마음은 어떡하라고 내가 그 마음 몰라드려서 더욱더 아프게 해드리는 이런 불효자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모님을 거역하며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되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심정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인생을 다 소모한 나를 위해 인생을 다 내놓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우리 부모님을 위해 내가 사는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그렇게 잘하면서 나의 부모님한테는 맘대로 왜 되는지 반말하고 맘대로 행동하고 그 뜻을 거역하고 도전하고 마치 남하고는 싸우지도 않으면서 부모님에게 반대답하며 싸우며 그 심령 끝에 내리는 나의 모습 죽어도 못하겠다 버티기는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내가 진정 이 오늘 이 죄를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을 알아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내가 공경할 수 있을 때 부모의 기업이 되고 부모님의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인생 다 내놓고 나를 위해 자신의 감정까지 다 숨기면서 어떻게든 내가 잘 되기를 어떻게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을 나는 얼마나 행복하기를 바랬는지 그저 지금까지 살았던 부모님 알아서 사시겠지 부모님의 행복과 나는 상관없다 나만 행복하면 부모님 행복하다니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부모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듯 이제 나도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하고 그렇게 받은 사람 갚을 수 있는 은혜 받은 걸 기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만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저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는 나를 위해 목숨 내놓고 사랑한 부모님 내가 그 부모님을 사랑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아들 독생자를 내놓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며 은혜를 아는 자로 인격적인 자로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 윤리적인 타락을 사회에 질서를 무너뜨리며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고 죄를 안주와 이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청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정 세미나가 오늘 세 번째 주 같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저들이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아도 이것은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가족의 범죄한 죄는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 다른 사람과 보다 더 큰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으니 정신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부모 공경하고 부모 심정 알아서 효도하는 자가 되어 자손만 대 대대로 장수하며 잘되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가정이 복되기를 위해서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생명이 진리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꼭 다섯째 계명을 지켜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고, 부모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을 뻔하고 낳고 죽을 뻔하고 키우고 생애를 다 바쳐 키운 그 심정 알아서 부모도 죽을 뻔하고 내 생애 다 바쳐 효도하며 공경할 수 있는 자식이 되어서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주님 뜻 이루는 효도와, 그리고 우리는 순종 안에서 사랑 안에서 복을 받되 가정이 평안한 복, 행복한 복, 안식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식이 누가 부모 공경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으니 그렇게 하여 가정의 안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안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다섯째 계명을 범하는 행위, 이것은 절대로 성경은 용서치 못한다고 말했으니 정신 바짝 차려서 효도해서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게 하옵소서. 나를 키워준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못하면 누가 합니까? 이것은 바로 자식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맡기고 부모는 자식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그 가정이 다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축복 속에서 대대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을 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게 도와주시되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고 토하고 떠나고 비틀어지고 떠나고 울며 떠나고 어떤 모습이든지 떠나게 도와주소서. 저들 가정의 불화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파괴된 질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체는 예수를 명하노니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즉시 너는 가정의 원수여, 나의 원수여, 부모의 원수여, 남편의 원수여, 아내의 원수여, 자식의 원수니 너는 따라가라. 하나님이 원수니 너는 따라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따라가라. 이무좀으로 소란케 하고 떠나간 악한 귀신, 악한 용은 다시 들어와 가정 파괴범이 되지 않도록 저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장악하시고 지배하시사 저들을 끝없이 말씀대로 살도록 감동 감화 성령의 인격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불순종은 인격적인 타락이요, 이것은 정말로 만륜의 잘못된 불탈사신 자산을 깨닫고 인륜의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초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효육간에 윤리가 없으면 그는 망한 것입니다. 주여, 분명한 윤리가 내 정신에서 내 심령에서 성령이요 주님 말씀대로 나타나 공경하고 순종해서 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들이 다 순종해서 복을 받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